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사들의 사실상 파업이 시작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2,000명 다 자를 수도 있다, 의사 자격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일단 어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정부가 점검한 결과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대해서 전공의가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숫자인데 이 중에 6,415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정도의 55%. 그렇죠. 와, 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1,600명 넘게 출근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직서를 지금 수리한 병원은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현재까지 전공의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요 강경 대응 방침 계속 이제 갖고 간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전국 의대에 이제 40곳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으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전공의 대표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전공의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의사협회에 모여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대응 방안 논의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좀또 심상치가 않아요. 왜 정부가 이렇게 전공의들을 악마화하고 있느냐? 우리도 환자를 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박단 이 대전의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은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한데 조금 어쨌든. 지나친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전문의 따고 남은 이제 병원에 남아 있는 임상 강사라든가 전임의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도 이거 의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힘을 좀 실어주고 있거든요.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병원들은 지금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실 가동을 절반 가량 줄인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응급 진료를 환자들이 거절당하고 있고 그래서 응급실,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이 물러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 얘기하는 건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한게 정부가 그동안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해결을 하려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일각에서 2천 명 증원은 과도하다면서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숫자가 모자란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일각에서 어제 말씀드린 신문에서 얘기한 어떤 타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어제 350명 얘기하고 필수 진료 수가 5배 이상 뭐 일종의 중장 같이 내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좀 머쓱해지겠는데요. 조선일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대안이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늘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의사단체도 비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어려워서 양쪽 다 쳐다보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예. 나름의 대안이라고 내놨는데 별로 뭐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신문을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예.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좀 머쓱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말 안 들어 뭐 이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의 그 350명 주장도 의료계 이제 교수들 주장 이제 받아 쓰는 이제 차원에서 또 주장한 측면도 있어서 오늘 신문들을 쭉 보면은 일면에 다들 이제 의료 이 대란 뭐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다라고 요 얘기를 헤드라인에 딱한
한 줄로 딱 거는 거는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힘을 가장 또 힘을 실어준 거는 조선일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신문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같이 싣거나 그 어떤 지금 의료계 현장의 혼란을 같이 싣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한 거는 이제 이 하나밖에 없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네. 세 가지 주장이 있더만요. 전부 다 세 명 다 의사였는데 한 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아야 된다. 한 명은 적정하다. 또 한 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의사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네. 뭐 그 의사들의 주장도 다 다를 네. 수 있고요. 심지어 오늘 뭐 그 김윤 서울대 교수죠. 그러니까 칼럼도 쓰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즐겨 보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증언력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해. 김윤 뭐 교수는 전형적으로 이제. 증원을 시켜야 된다, 증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인 것 같고. 근데 그건 말고도 예. 이제 지역 의료계를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당연히, 된다 이런 주장을 예. 또 같이 하는 그 교수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앞서도 이제 김민하 평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말에 확신을 실어준 신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 사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전공의가 몇 명 정도가 지금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동참을 했는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를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현 상황을 보도하는 게 어찌 보면 객관적 상황을 제일 뭐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문 그렇죠. 지면 배치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엄단하겠다고 한다거나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일면에다 저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신문의 지향점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신문들을 이렇게 쭉 넘기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단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의료 대란이 시작이 일단 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걸 보도하면서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룰 거냐, 또 쟁점이 어떤 지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고 이게 사실이냐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짚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좀 이 현장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경우에도 의료계가 지금 2천 명 증원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사에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 경기도 평택시 박예병원의 김병훈 원장 인터뷰를 이제 또 실으면서 의료 현장을 전공의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거는 의사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점을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설에서는 의료계 정부 강대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이게 좀 강대강 대치는 좀 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사설에서는 집단 사직 때 면허 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불라 대화를 해라 지금 어쨌든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예. 이 지적을 하는데 동아일보의 특이한 점은 이 좀 넘기다 보면은 기자의 눈이라는 이 기자 칼럼 예, 비슷한 요 이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1년간 28차례 의정 협의 소통 확인 했나 회의록 공개해야 그 제목인데 소통도 안 했다. 정부랑 의사 단체가 28차례 지금 회의를 했다라고 대통령은 설명을 했는데 대통령도 설명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셋이 모여갖고 28차례 뭘 하면은 똑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무슨 합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얘기했기에 합의되는 게 하나도 없냐. 회의록이라도 공개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은 없었는가. 그렇죠. 이런 예. 주장을 막 하는데 다만 이제 쟁점을 좀 차분하게 짚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쟁점이고 양쪽에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그런 건 오늘은 경향신문이 좀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향신문 지면을 잠시 보여주시면 경향신문 제목이 이제 평행선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 건보재정, 의학교육, 질 등 쟁점은 이렇게 돼 있어서 기사를 저렇게 이제 실어놨는데 요 이제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첫째 의사 수가 부족한 거냐 과잉된 거냐. 요게 이제 의료계 주장은 의사 수는 네, 그렇죠. 충분하다라는 거고 예, 서로 정부는, 부딪히죠. 예.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당연히 부족한 거다. 그리고 우리도 확인을 다 해봤다 연구 결과나 이런 걸 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의대 증원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료계는 그걸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 전부 다 피부 미용과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부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의대 증원을 늘리는 건 필요 조건이다 증원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렇지. 거지 증원을 거부하면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대 증원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거다라는 지금 의료계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서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정부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고. 시장주의 논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쩔 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2천 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의대에서 그걸 교수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되느냐. 감당 안 될 것이다가 의료계 주장인데 정부는 우리가 대학에다 확인했다. 감당된다고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산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 내용이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